8시 후에 시의원이시고 비례 시의원이신 한정민 의원님과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뛰어난 대처 능력과 K 방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주 시민들께서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고, 잘 견뎌주시고 서로 연대하고 배려하면서 확진자 하나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격려와 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주시 어떤 재래시장이나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단 말이죠.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원님이 봤을 때 그런 그 긴급 재난 기금에 대해서 이런 그 여주시의회가 어떤 이 여주시의 어떤 그 상권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과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그 네, 재난기금을 여주시에서부터 결정을 했고, 그렇죠, 최초로, 네, 네, 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했고, 그것이 또 지급이 됐고, 저도 이제 그걸 지급받아서 실제적으로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네, 일요일날 이제 속옷 가게 가서 양말도 사고 할겸 여기 한글시장을 둘러봤더니 손님들이 제가 일곱 번째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직접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월, 2월, 3월에 매출액하고 4월에 한달 매출액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좋아진 거네. 네네. 시장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나마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다행입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경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여주시의회가 좀 어떤 의정 활동을 해야 좀 시민들이 좀더 생활이 좋아질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시원님들이. 네. 그래서 어떤, 항상 토론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아가야 될지, 저는 또,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과 조례와, 그 다음에 손톱 밑에 제 이제 의정 활동의 어떤 그런 부분의 그 마인드는, 우리 시민들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아프죠. 보여지진 않는데. 맞아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제가 가서 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가시를 봐야 돼. 이게 배려와 소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고, 그다음에 함께 찾아내서 뭐 여러 가지 도구들, 핀셋을 사용하든 뭐또 소독하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든 해서 그 아픈 가시 부분을 빼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비유를 잘하셨어요. 네, 막 고맙습니다.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시원님들이 많은 그 공부와 소통, 어떤 그 조례의 그 개정을 통해서 또 신설을 통해서 삶이 많이 나아지자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의원님이 해왔던 조례 발의나 또는 또 개정안 이런 쭉 의정 활동을 펴면서 그동안에 그 오면서 어떤 목표나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우선 전직이 교사였기 때문에 여주가 교육적인 환경 부분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느꼈던 바고, 그래서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첫째 목표였어요.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정말 인성 좋고 똑똑하고
자기 개성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행복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또 이것이 잘 발현되려고 하면 소규모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옛날 우리 간께 두레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이런 것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5, 60명 정도의 월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해서 거기에 또 문화와 예술이 곁들여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좋은 교육 시스템 만들기, 두 번째는 이렇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문화와 예술이 접목이 되어서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제가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진로 진학 상담 센터를 시 지경으로 해라.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고.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을 한 분 뽑아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례 발의를 했고요. 또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10월부터 이제 임명을 해서 11월, 12월에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해서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어요. 사실 청소년들에게 90% 이상의 만족도를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 90%가 나왔죠? 그건 이제 설문지를 해요. 아, 설문지? 네, 수업을 하고 그 나머지 느낌에 대해서 어땠느냐? 그랬을 때 이제 90% 이상 나왔고요. 그 상당히 높은 건데요. 90% 네, 네. 그게 사실은 이번에 그 전국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 미만 부분에서 우리 여주시가 조합 1위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부분에 1위는... 특히 교육정책이거든요. 이 동북권에서 뭐 최고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최고고 하여튼 우리 여주시가 대단합니다. 이런 또 시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이런 일이 또 경사가 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저희가 한 거보다 좀 일찍 성과가 많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줄까를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경로당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교육적인 인프라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까 이런 부분도 함께 간담회하고 고민하고 해서 제가 두 가지 파트에서는 약간 좀 공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체험 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수업하시는 그런 내용 이런 것까지 서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선뜻 응해주시고 함께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주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평생교육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의원님이 그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전에 교장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교사로 명퇴했어요. 네. 그래. 근데 또 그렇게 과거에 의원님이 그런 교육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보이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좋은 인성과 맞습니다. 네. 또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돌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갈까를 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교육의 정책이 살짝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스카이만 졸업하면 그렇죠. 다 안정된 직업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우리가 예,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 인성을 보는 것이고 네. 또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어떤 인성과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감동과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많이 기업에서도 본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좀 빨리 나가시는 거 아닌가 좀 싶긴 뭐 이제 한데. 각자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그 경험치가 또 다르고 공부해왔고 관심 가졌던 분야들이 그렇죠. 서로 다 다르시니까 그건 이제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여주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손붙잡고 함께 행복할까를 다른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고민하고 계셔요. 분야가 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좀 이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이제 여주 이천 양평이 이제 그 일명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정말 그 수십 년간 그런 보수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민들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보수가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그래도 또 성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내에서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선 뭐 철저히 요즘에도 반성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들 여태까지 그 오랫동안 보수에 계시는 분들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진보 입장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저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성적과 아주 모범적으로 네. 생활을 했는데 네.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의 시각인 사람들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겼어야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고 하면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행여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또 사회적 시스템이나 구조를 조정해줘서 이런 훌륭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저의 입장인 거고요. 여태까지 저도 교육자였지만 굉장히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죠. 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불명예도 안고 있잖아요. 갈등이 많죠. 네, 그래서 참 교육적인 여러 가지 여주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돈을 안 들여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살짝 소프트웨어만 잘 얹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훌륭한 인재로 행복한 인재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선거의 그 패배 원인은 저희가 너무 조직력이 약했고 첫 번째 네. 이 조직력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함께 뜻을 모아서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깊숙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부족했다. 소통이, 제 자신에게 네, 소통이 그래서 네 소통하는 부분에서 저들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거를 잘 알리지 못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죠. 여주시가 인근 시군에서 보면은 뭐 이런 농민수당이라든가 네. 또는 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빠르게 빨리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타시도는 막 안 주냐고 아우성들인데 네.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그런 걸 의원발이 빨리빨리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그 마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측면도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네. 시의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느냐. 네. 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죠. 또 말씀 들어주고 또 손톱 밑에 가시가 무엇인지 그렇죠, 듣고 그렇죠. 맞아. 또 열심히 아픈 가시를 빼내는 그런 활동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2년이 의회에서 이제 그 의원님들이 우리 여주시 의회가 앞으로 2년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나름 뭐 계획이나 또 바람이 있다면 어떤가요?
이제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네. 또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함께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자그마한 공부 모임이라도 시작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시민 여러분과도 함께 뭔가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비한 좋은 교육 시스템 아직도 네. 멀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번 의원님들이 그 청소년 휴카페 그 동의안 내주셔서 청소년들에서 네. 자그마한 공간도 하나 마련하게 되고요. 잘 됐네요. 네네. 어디 생겨요 그게? 그 지금 산림조합 건물인데요. 아 여기요? 네. 파리에? 네. 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지금은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청소년 지능법에 보면 각 읍면동에 한 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아이들한테 소홀했어요. 의원님이 이제 그 뭐 의원발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또 이렇게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행정적인 맞습니다. 시간들이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 예산도 네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같이 동의해 주셔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정치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둘씩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좀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여주시가 그 공유 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들이 일부 그 반대나 또는 그 공유 재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걸 좀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여론인지 그게 언론사가 주도하는 건지 특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자꾸 그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 뭐 저희가 뭐 의회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시정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네. 하는 건데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들을 예를 들면 여주장 같은 경우는 폐허를 오랫동안 있어서 흉물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은 네. 이제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혜택이 갔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다 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상리방앗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거기도 매입하셔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들이 좋아진 게 생기면 사실은 아 좋다 감사하다라는 느낌보다 원래 사람은 네. 그런 것보다 불편한 거를 더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좀 힘들어 불편해 이렇게. 근데 이제 공유 재산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여주 시민에게 무엇을 돌려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도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 되는 게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소지가 생긴 게 뭐냐면 사서 우리가 어떻게 치밀하게 이걸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미비했어요. 제가 보기도. 홍보도 좀. 네, 홍보도 부족했고. 이게 그 전주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그 버려지는 마을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오랫동안 잘 가꿔서. 그렇죠. 지금 뭐. 네, 지금 세계인들이 뭐. 글로벌 네네. 관광객. 뭐 외국인들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또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오해받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800년 후반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수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네. 알래스카 땅을 샀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때 사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걸 왜 샀느냐? 왜 샀느냐? 쓸모없는 땅을. 근데 지금은 미국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대단하죠. 네. 기본 석유 기금으로 만든 기본 소득을 1인당 8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실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번 재난 기본 소득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주 시민에게 월 100만 원씩 여주시에서 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삶의 질은 그럼요. 그죠. 네, 노인 자살률 없어질 거라고 당연하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세금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냐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면 그건 참 어려운 답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 불행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범죄율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홈리스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또 낭비되는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비와 교육비는 국가에서 무료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렇죠. 점진적으로 네네. 조금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안 가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두려움이 올 수도 있긴 있지만 세법은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법을 잘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그건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나 의회가 시민들께 설명도 좀 잘하고 우리가 네. 왜 이렇게 이걸 사서 사야 될 수밖에 없는지 네. 또 왜 사는지에 대해 설명이 좀 많이 한다면 아마 그런 비판이나 비난은 어차피 시민들에게 다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단적으로 보면 주차 문제거든요. 주차가 아시겠지만 시내는 차 대기 엄청 힘들어요. 막 차 대려고 몇 박씩 돌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매입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나오면 우리 시는 그걸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삶이 더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가 의회나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 이러면 그걸 왜 샀느냐라고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걸 산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박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뒷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우선은 그 의도는 저도 좋다고 보고요. 네. 그 흉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서 그렇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참 좋게 봐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시장의 선한 의도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것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의무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저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이 좀 많이 해주세요.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동안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2년을 운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앞으로 내가 이런 시의원이 되고 싶다. 네. 또 난 이런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우리 여주시가 이런 도시로 나가는 것을 바란다.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저는 1년은 들어와서 시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1년을 공부했어요. 아, 집행부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이제 네. 파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년은 공직자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왜냐면 일을 해내려고 하면 공직자분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소통도 중요하죠. 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함께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교사였을 때 제 교육의 방침이 그거였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네. 근데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겠죠. 네.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잘 이겨냈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지. 7, 8개 또는 9개 한두 개 있는 단점을 덮어버리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교사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학생들도 신이 나서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가장 건강한 조직은 실수가 용인되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마음껏 해봐. 제가 옛날에 어떤 교장선생님을 뵀는데 교육관이 저보고 참 건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껏 해봐. 그러면 뒤에서 지지해줄게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용기나고 힘들어.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인정하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무언가를 해서 성취감을 낼 수
할 수,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시 공직자분들이 거의 천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여주시는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이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맞아요. 여주시만의 독특한 아주 특별한 시가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소통하고, 그 다음 이제 올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했던 저희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요. 또 임기 마지막 4년째는 이것들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시간이 벌써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냥 정말 아쉬워요. 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아니 그 이번에 지금 그 행감 네네. 하잖아요. 네네. 이번 행감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님? 어저께 제가 자유발언으로 네.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의례적으로 막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지적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점검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줬던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맞습니다. 함께 닥친 이 불행.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대하고 이겨나가느냐. 또 예,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 있게 우리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스템 점검.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누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이것이 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하고 그럼 또 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행감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요. 네,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틀어서 적극 행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실패해도 좋으니. 맞습니다. 네, 서로 좋습니다. 네 실패를 서로 함께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의도가 좋으면.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와셔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이랬고요. 이것 때문에 이랬고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번 행감의 목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의원님 그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준비 없이 제가 주소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러면 좀 뭐랄까 좀 이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즉흥적으로 그냥 막 해야지 이게 또 기존의 어떤 의원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걸 뭐 일부러 만들고 조작하고 네.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진실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기 막 자꾸 이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좀 네. 이제 이번에 의회의 그 전반기 집행부 선출이 있잖아요. 아, 의장. 예, 예. 의장, 부의장 예, 네.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후반기는.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뭐, 의원님들 선출 권한이 다 의원님들한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는 그 야망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것도 다 각자 있지만 여주시를 위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열심히 하고 다가가고 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의장단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